8구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농정회요 두 군데 나와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8구차 행락탕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구씨 세냥반을 끓는 물 두 대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식으면 바로 끓는 물을 다시 갈아주는데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 반복한다. 껍질을 제거한 살구씨를 작은 사기 항아리 속에 넣고 곱게 깬다. 냄비에 좋은 굴 한 대를 붓고 끓여서 새냥이 되도록 졸인 다음 반쯤 식으면 깬 살구씨를 조금씩 넣으면서 갈아 골고루 섞는다. 거가 필요. 조리법입니다. 1. 살구씨 새냥 반을 끓는 물 두 대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2. 물이 식으면 끓는 물을 다시 갈아주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한다. 3. 껍질을 제거한 살구씨를 작은 사기 항아리에 넣고 곱게 으깬다. 4. 냄비에 꿀 한 대를 넣고 끓여서 새냥이 되도록 졸인다. 5. 사이 꿀을 반쯤 식혀 살구씨를 조금씩 넣으면서 갈아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냄비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살구차 만드는 법, 행락탕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살구시 새냥반, 쌍이는 버린다. 새냥반을 백비탕에 담가 뚜껑을 덮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껍질을 뾰족한 끝부분을 버리고 사기 그릇에 넣어 곱게 간다. 다음 좋은 굴 한 근을 구워 두세 번 끓어오르면 굴을 떠내어 반쯤 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살구시 간 것을 쏟아붓고 다시 진 익혀 골고루 섞는다. 마실 때는 끓는 물에 타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살구시 3.5냥에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다섯 번을 반복한다. 2. 살구시 껍질과 뾰족한 끝부분을 버리고 과육만 사기 그릇에 넣어 곱게 간다. 3. 꿀 한 근을 고아 두세 번 끓어오르면 꿀을 떠내어 반쯤 식힌다. 4. 반쯤 식힌 꿀에 이의 살구시 간 것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5. 끓는 물에 탄다. 되어 있습니다.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